안녕하세요, 화윤입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도서관 특유의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책을 사랑했던 우리 선조의 그림, 책가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책가도는 책거리라고도 하며 책을 통해 학문을 쌓는 미덕과 출세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책과 함께 여러 귀중한 물건을 두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길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답니다. 이 영상은 책가도를 도화지에 수채화로 그리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편지와 동양화를 사용하지 않고 도화지와 수채화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동양화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이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한지를 사용하면 해야 하는 악유포수나 배적과 같은 초보자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미나를 가볍게 즐겨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아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도안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하단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책가도를 그리러 가볼까요? 만일 여러분께서 프린트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에서 인쇄를 할수 없으신 분들은 아이패드나 태블릿 혹은 모니터를 이용해서 도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을 어둡게 한후 A4 용지처럼 얇은 종이를 얹으면 종이가 얇기 때문에 화면에 비쳐요. 그럼 연필로 따라 그려주세요. 이건 생략하셔도 되는데 저는 정리할 겸 영상에서 잘 보이라고 펜으로 다시 따줬습니다. 그림을 뒤집어서 도안 뒷면에 연필로 까맣게 칠해주세요. 뒤집어서 그린 글의 도화지를 도안 아래에 깔고 색깔이 있는 볼펜으로 그려주면서 압력을 가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볼펜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 압력입니다. 압력이 가해져야 뒤에 칠한 연필이 묻어나와요. 윗종이를 걷어내면 압력이 가해진 흑연이 묻어서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확인하시고 오차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보이면 수정해주세요. 이제 채색을 해볼까요? 필요한 것은 수채화 물통, 적당한 크기의 붓과 스필 붓입니다. 미나는 외곽선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얇은 외곽선을 그을 수 있는 붓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물감을 칠할 때는 처음부터 진하게 칠하면 붓자국이나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농도가 옅은 물감으로 칠하고 점점 진하게 두세 번 칠해줌으로써 붓자국과 얼룩을 최소화해 줍니다.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을 쓰고 싶으시다면 자유롭게 칠해주세요. 이 그림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한번더 칠할 때는 반드시 그림이 다 마른 후에 칠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얼룩질 수 있고 종이가 지저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른 부분이 마른 동안 꽃에 바림을 할 건데요. 붓두 개가 필요해요. 물감이 묻혀져 있는 붓과 깨끗한 붓. 흰색 바탕을 따로 칠하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바로 분홍빛 꽃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림은 쉽게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은 색을 칠하고 깨끗한 붓으로 점점 그 경계를 풀어줍니다. 꽃을 칠한 동안 말랐던 부분을 아까보다 진하게 다시 칠해줍니다. 바림도 채색처럼 두세 번, 여러 번 한다면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복숭아도 더 생기있게 보이게 끝부분을 더 발임해 주었습니다. 얇은 붓을 꺼내 그릇에 무늬도 그려줬고요. 책을 감싼 비단도 무늬를 그려줄게요. 이건 여러 책가도를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한 무늬를 그린 건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늬로 채워주셔도 돼요. 책종이 색깔도 칠해주고요. 그릇의 색도 채워줍니다. 화병 무늬를 흰색으로 그려줬고요. 책의 겉면도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붓 끝부분도 먹이 물든 것처럼 발임을 해줄게요. 복숭아에 노란색을 옅게 올려서 좀 더 복숭아 느낌을 내줬습니다. 꽃의 이파리에도 발임을 살짝 해줄게요. 잎맥이 갈라지는 부분을 해주었어요. 슬슬 마무리 단계인 외곽선을 긋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붉은색을 얇은 세필붓에 묻혀서 꽃선을 그어줄게요. 복숭아에도 같은 색깔로 그어줬습니다. 선을 한 번 더 꽃 중앙 부분에 그려서 강조를 해줬습니다. 진한 초록색으로 이파리에도 선을 그어줬고요. 잎맥도 그어줍니다. 검은색을 만들어서 화병 외곽선도 그어줄게요. 그릇도 외곽선을 그어주고 담뱃대와 붓에도 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책에도 검은색으로 책 사이마다 선을 그어줄게요. 제가 그린 게 지금 직선보다는 좀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연습을 좀 더 해야겠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직선이 잘 나왔다면 아주 칭찬해 드립니다. 혹은 저처럼 울퉁불퉁하다면 상심하지 마세요. 원래 직선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지금까지 수채화로 책과도 그리기 어떠셨나요? 처음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아주 뿌듯할 거예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